이제 KGC와 인천전자랜드 계속해서 보내드리게 될 텐데 먼저 KGC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공승현, 권민준, 정환조, 김시현, 이석찬, 황시우, 홍석준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의 명단입니다. 서동원, 이지호, 이중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최지호 디버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빨라요. 레이업 득점! 네. 첫 득점은 KGC에서 나왔습니다. 김시현의 득점. 지금은 김시현이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순간적인 스피드를 잘 냈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 깔끔한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 밑에서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홍석준의 득점. 지금 중등부에서는 KGC 선수들이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블팀 붙었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비어있는 상황. 올려놓습니다. 김시현. 자, 아주 좋은 수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트래블링. 지금은 홍석준 선수를 향한 패스가 정확했고 마무리도 침착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네. 자, 지금 13번에 조윤호 선수 가져온 홍석준 먼 거리 석점 꽂힙니다. 지금은 허준우네요. 저의 의심을 말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던 허준우의 석점. 네. 이 허준우 선수 정도면 이제 높이 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중간에서 석점. 오우. 불발됐고 계속해서 공격권 KGC. 어허. 이번엔 꽂혔습니다. 홍석준. 네. 자, 외곽은 외곽으로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석점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힘으로 한번 밀고 올라가 봤습니다. 아, 터치아웃이죠. 네. 이 석점. 홍석준의 석점 장면이었고 네. 지금 이 장면은 김도건의 슈팅 장면이었죠. 자. 탑에서 황시우 비어있어요. 네, 열렸죠. 김시현 깔끔합니다. 약투 감각이 상당히 좀 풍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선수의 이제 존재만으로도 무서워요. 네. 그렇죠. 어허! 바스켓 카운트! KGC 홍석준의 바스켓. 네. 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페인트 이후에 두 점 깔끔합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뭔가 조금씩 서로를 탐색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임준 크로스오버 이후에 두 명 사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임준의 어허. 레이업 득점. 자, 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승현이 어우, 흔들면서 네. 올라갑니다. 공승현이 응수를 합니다. 잘 얻어냈던 공승현이었습니다. 자, 이 득점은 네. 정말 준도덕이 없는 장면이었죠. 네. 번뜩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석점 꽂힙니다. 황시우죠. 네. 야. 네. 자, 이런 거 자체는 어느 정도 집중력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우중간 안쪽 투이.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레이업 네. 득점. 김시현. 자,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임준 돌아서면서 골밑 쉽게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런 득점들이 전자랜드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임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황시우가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이 패스는 지금 바운드 패스였죠. 네. 정말 너무나 센스 있는 플레이였고 황시우 선수가 네 파울 얻어내는 장면이었죠. 오늘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네. 힘으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바스켓 카운트 허준호. 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후반전에 허준우 선수의 모습은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죠. 네. 사실 허준우 선수의 위치는
골밑이어야 더 위협적이거든요. 정말 외곽에서 볼을 직접 안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부족해요. 직접 두 점 리바운드 김도건 백샷 들어갑니다. 김도건이 직접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좀 더 체력을 덜 쓰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데. 네. 자 반면에 KGC요. 네. 네. 볼을 끄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우중간 석점. 석점이 꽂혔습니다. 황시우의 네. 득점. 자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KGC. 네. 자 지금도 허준우 선수가 빠르게 나가줬어야 되는데. 지치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아, 앞쪽에 뛰는 선수 셋 수비 하나 비하인드 백패스 골밑에서 쉽게 얹어놓습니다. 네. 이상엽의 득점. 자 사실 저런 패스가 같은 팀도 속여야 상대 팀도 속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전자랜드는 이런 플레이 시간을 흐르고 있고요. 골밑에서 티빈! 자 결국에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사실 오히려 전자랜드 선수들이 중등부에서는 KGC에게 조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